중학교 2학년 문법 챕터2 CJ 복습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번 All there's 라고 써있죠. 얘들아 3인칭이긴 한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치. there's니까 복수인거지. 주어에다가 밑줄 쫙 친 다음에 표시 좀 해주자 우리. 주어에다가 밑줄을 딱 친 다음에 요거 3인칭이긴 한데 I도 아니고 U도 아니면 3인칭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3인칭 복수라고 쓰신 다음에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 day야 day. 그치? 그럼 day면 애들아 sleep이야 sleeps야? sleep 쓰시는 거죠?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한 다음에 현재 head slept는 뭐라고? head slept, head잖아 애들아 head. 그러니까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공식이 뭐라고? head 더하기 pp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has라고 써있지?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요? 현재 진행 has slept는 현재? 네. 어 미안 뛰어넘었어 내가. has pp니까 현재 완료죠. is sleeping은 현재 진행인 거지. 됐지? 응.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해보자. 에이미가 땡땡 dinner for her family now. 봤어요? now. 지금 에이미가 뭐하고 있대요? 저녁을 만들고 있다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맞아. 에이미가 저녁을 만들고 있어. 지금 말이야. 만드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다른 것들도 한번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얘들아, make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현재 복수. 그치. 현재 시제고 복수일 때 쓰는 거지. 그럼 2번 make는 S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얘는 언제 쓰는 거? 현재에. 그치. 정확하게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will make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will make? will? 미래. 옳지. 미래인 거죠. 그 다음에 has made라고 써있네. has made? 이건 뭐라고 써야 되지? 현재 완료. 오케이.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공식이 뭐더라? has pp. 응. 된 거죠. 자, 3번 이어서 가볼게요. 네? 자, 3번. Kate 땡땡. The rules of English grammar. Kate가 뭐 한대? 알고 있다. 이거겠지. 뭐를? 뭐뭐를 을를 목적어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지. 요거는 영어 grammar는 뭐지 얘들아? grammar 문법. 문법의 rules가 뭐지? rules 규칙. 좋죠. 전치사 뿅뿅 표시해드렸죠? 친구를 위해서. 영어 문법의 규칙을 케이트가 알고 있다 이 말 쓸 거예요. 자 얘들아 선생님한테 알려줘봐. 1번은 왜 안 돼요? 거꾸로 접근해보자. 도대체 1번은 왜 안 되지? 케이트가 그치 3인칭의 단수 주어니까 no는 안 되겠다. 이렇게 표시를 거꾸로 해보자. 그럼 those는? those는 s가 붙으니까 현재 시제인 게 맞는 거죠. 어떤 거라미. 얘들아 그럼 이것도 알려줘. 4번에 no는 돼 있는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지? 얘 정체가 뭔데 도대체? 얘가 뭔데? 노의 3단 변화 기억하세요? 불규칙 변화, 3단 변화, no, 그 다음. No. 그 다음 거, 과거 시제는 new, 그치, new. 이렇게 써봐요. 그 다음에 no, 마지막 거. 이게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no는 현재, new는? 과거. 옳지. 그럼 no는? tp라고 하는 과거 분사라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현재 과거 얘네는 동사가 가능해. 얘네는 동사로 그냥 쓰면 되는데 과거 분사라는 아이는요 절대로 혼자서 동사가 안 돼요. 비동사나 have 동사를 같이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결합해야 돼. 홀로 동사를 못 써 라고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no니 틀린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 5번도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5번이 안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누구 때문에? 그치. 이걸 뭘로 바꿔야 되지? has.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써놓는 거야 너희가. has. 그래서 안 돼요. 근데 3번은 그러면 케이트니까 혼자 있으니까 is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왜 안 된대요? is knowing 하면 이거 시제 이름이 뭐죠 얘들아? 현재 진행이죠.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현재 진행 시제에 이거 지금 진행 시제잖아. 인지하다,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진행 시제가 불가능합니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진행 시제 불가 동사인 거야. 진행 불가는 한 동사, 그치? 인식 동사였지, 이거. 또, 소유도 안 됐던 거 기억나요? 또, 감정도 안 됐었죠? 감각. 어, 감정, 감각.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얘네들 진행형 안 됩니다. 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딱 X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를 보자마자 X를 칠 수 있던 거지. 이든 오유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4번 한번 해볼 건데요. 딱 보니까 의문문. 의문문은요, 얘들아, 뭘로 시작한다? 의문문은 동사로 시작하죠. 이렇게. 그럼 동사 다음에 주어가 오겠고요. 여기 잘 보시면 hold라고 동사가 또 써있죠? 맞아. hold는 누구의 PP지? 써볼까나? 어, here, 그 다음에 hold, 그 다음에 hol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단 변화 이렇게 생긴 거지, 얘는. 똑같이 3단이 요건데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hold는 pp를 써놨겠구나 라고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 앞에는 자 안되는 걸 얘도 거꾸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 쓰면 안될까요? do did 그치 do did will 요렇게 기억나세요? do did will은 얘네는 반드시 뒤에 누가 온다? 그치 얘네는 반드시 뒤에 동사의 원형만 쓴다 였었죠. 응, do you know? 라고 하죠. 우리가 do you knowing? 이런 적도 없죠. 맞아. 그러니까 얘네는 동사 원형만 하는데 여기 pp 써있으니까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지워버리는 거지. 그럼 누가 남아? 3번이랑 5번 남죠? 응, 정답이 누굴까? have가 정답이 되겠죠. have you heard? have you heard? 이렇게 돼요. 시제 이름이 뭐죠? have you heard? 4번. have pp? 아, 현재... 현재? 완료. 완료. 옳지. 현재 완료. 그래, 너 들었니? What happened to Peter? 라고 써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Peter한테 라고 써있네? What은? 무엇이? happened to 누구누구에게 일어나다, 일어났는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이거 피터는 사람 이름이에요. 무엇이 피터에게 일어났었는지 너 들었어? 너 들었어? 너 들었어? 라고 하는 거지. Have you heard? Have you heard?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잘 하셨으면 자 5번 가봐요. 자, 크리스가 땡땡 blank to church last Sunday 표시했어요. 혹시 시험지에 이렇게 막 표시돼 있어? 여기 괄호 친 사람 있으면 플러스 1점 써놔. 응. 괄호 치신 분 있으면 플러스 1점 해줘, 이거. 어떻게 해서 인정해주세요. 지금 남았어요. 나도 인정이죠. 말 안 해도 남았어요. 그래, 그래. 표시해놨으면 플러스 1점 줘. 어쨌든 시간부사 표시해놨으면. 응. 안 한 건 내비두고. 응, 깎진 말고. 깎진 말자, 우리. 얘들아, 여기 지난주 일요일이죠. 지난주 일요일에 라고 하는 시간부사인 거죠. 대식고로 이렇게 뿅. 그러니까 얘가 과거 시제의 단서인 거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일단 과거 써야지 이 느낌 들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적어도 지울 수 있는 게 있잖아. 누구나 안 돼. goes 시제가 뭐였다고요? 연습하자. 과거. 자, es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현재겠죠. 혹시나 해서 다시 정리해보자. 이거 지금 3인칭 단수 주어인 거지. 정리해보자.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시제가 현재 시제이면 그럴 때에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사에 s, es가 붙어있으면 거꾸로 현재 시제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s, es가 붙으면 무조건 현재야. 됐지?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요. 이렇게. 자, is going 아는 사람 있어요. 무슨 시제일까? is니까? 일단 현재.
그치? ing가 있으니까 진행. 현재 진행. 네, 여기 잘 보시면 will이라고 돼 있네. will은 무슨 시제였지? 미래. 미래.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has gone. 이게 이번 우리 배운 포인트긴 하잖아요. has gone. 뭐지? has? 이게 현재야, 과거야? 현재. 그럼 일단 현재 써놓고 보는 거야. 그치. pp니까 완료. 현재 완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3단 변화 하나 써주자. go, went, 그 다음에 gone. go, went, gone.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친구야, 외워보렴. 이렇게. 여기다가. 외워봐. 외워. go, went, gone.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걸 골라요네요, 이번엔. 늘 이런 거 놓치시는 분 있죠. 학교 시험지에서도 맨날, 이런 거, 놓친단 말이야. 꼼꼼해야지. 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려, 애들. 딱 봐도 몇 번 같아. 3번. 그지. 그렇지. 뭐 안 돼? 소유는 뭐가 안 된다고요? 진행 시제가 안 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그 나머지는요, 얘들아. 클리닝이 뜻이 뭐지? 클린? 클린? 깔끔?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닦는 중이다. 세차 중이다. 세차하는 중. fixing. 옳지. 5번의 정답이 뭐였죠? 5번에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 went. 여기가 과거 라인이죠, 얘들아? 가운데가 과거니까. 그 다음에 driving은? driving은? 운전. 운전하는 중, 운전 중. 그 다음에 washing은? 똑같아요. 세차 중. 됐죠. 패스하죠. 너무 쉬워. 다음에 7번. David has lived in Seoul. 이라고 써있네. 이제 본 게임이다, 얘들아. has lived라고 써있죠. 이거 딱 보고 동사인 건 알아야 되겠지. 맞아. 여기다 동사 표시해놓은 사람 있어? 본인들 채점지에요? 있으면 플러스 1. 데이비드가 얘들아 has lived래. 이거 딱 보시고요. 현재요, 과거요, 여기. 현재. 그럼 일단 현재 완료 시제네라고 파악은 하셨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거꾸로 봐봐. 우리 지금 알맞지 않은 거 찾고 있지. 누구한테 딱 보시고 단서 아닌 거 있어. 5번. 1번. 4번. 자, 틀린 거 찾는 거야? 2번! 1번! 1번만 달라요. 1번. 언제? 4번. 그러지! 4번. 아이들, 봐봐. 어고 뜻이 뭐야? 4번이라고, 얘들아. 전에! 전에 아니? 2년 전에. 그러니까 얘는 누구 시제랑, 동사를 쓰실 때요. 과거랑만 쓰는 거야. 즉, 얘를 쓰고 싶으면 살았다는 말을 lived로 써야 되는 거지. 선생님 뜻은 나머지 써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정답이 4번인 거고, 그러니까 완료 시제랑 단순 과거랑 짝꿍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1번은 모든 그의 일생이라는 뜻이야. 모든 그의 삶 내내 모든 일생 동안이라는 뜻이죠. 이건 내가 직역한 거야, 지금. 모든 그의 삶 내내. 즉, 일생 동안. 내내 치킨. 얘들아, 2번은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뜻이 뭐예요? 2005년? 그거 since가 뭐였지? 부터. 그치, 부터. 그 다음에 since last month. 이거 완전 fake 문제야. 3번으로 했으면 fake 걸려드는 거야. 왜냐면, 뭘 봤어? last라고 써있네. last가 뜻이 뭐였지? last month? 지난달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생각해봐요. 시험 문제에 since가 안 써있어. 그럼 얘도 정답이 됐겠지. last month면 과거랑만 쓰는데, 와이구, since를 여기다 떡하니 써놨어. 그럼 뜻이 뭐지? 지난달부터. 그치, 지난달부터. 그 다음 거 또 단서가 있어요. for 5 years. 뜻이 뭐였지, 얘들아? 5년? 동안.
자, 여기까지 표시를 하셨으면요. 이제 거꾸로 알려줘, 선생님한테. 여기 나온 현재 완료. 우리가 노트 필기 뭐 정리도 해주셨고,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해봤는데, 용법이 4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답이 뭐게? 네 가지 용법이 있었잖아. 결과? 완료? 자자 거꾸로 현재 완료 시제야. 네. 용법이 4개에 몸을 썼어. 계속. 그러지. 계속이지 계속. 계속 있고 경험 있고 완료 있고 결과 있었죠. 그 중에 계속이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since랑 for 이런 걸 본 거죠. 뭐뭐 동안 내내. 자 다음 거 봐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하래? 이런 거 일단 학교에서도 만나면 이렇게 딱 표시하는 거야 너희가. 틀린 거 찾는 거래. 이렇게. 어법상 틀린 거 찾으래.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틀리고 나머지가 다 맞았다는 얘긴데, 그지? 해봐야 되겠죠. 자, Earth goes around the sun. Earth goes around the sun. 애들 어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이들. 아니에요. 사실 과학적인 사실인 거 맞죠? 뜻이 뭐예요? 지구가 해 주변으로 돈다. 이렇게 도는 거잖아. 과학적인 사실은 무슨 시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였습니다. 계속! 자, 그건 완료. 현재 완료일 때. 해즈 PP가 아니잖아. 과학적인 사실이면 현재 시제 쓰는 거죠. 얘들아, 여기 ES가 왜 붙었다고? 현재 시제니까. 몇 인치?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현재 시제면 동사 S나 ES를 붙입니다. 맞죠? 자, 5번 먼저 거꾸로 해보죠. Everyday. Everyday. 뜻이 뭐지? 매일. 매일매일.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반복. 반복적인 일은 무슨 시제 쓴다? 옳지. 좀 더 돼. 옳지. 현재 시제 쓰는 거죠. 반복적인 일은 현재 시제 씁니다. 그러니까 S 붙은 거 예쁘다. 맞아. 그 다음에 4번. She brushes her teeth after meals. 그녀가 식사 후에 이빨을 닦습니다. 반복하는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뿅뿅 현재. 이빨 매일매일 안 닦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죠? 3번. He goes to the gym. 왜 웃어? 불안하게. 격일로 닦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얘들아 everyday. 하면 얘도 매일이죠. 근데 얘도 뭐라고 써? 반복이니까 현재인 거죠. 단어 과제 썼어요? 단어 과제? 단어 한 거 채점 받았어요? 아니 단어 다섯 번씩 쓰는 과제요. 그 다음에 워크북 채점 받았어요? 1번이 틀린 건데 왜 틀렸지? 왜 그러지? 지금이라. 지금이니까 그치 지금이니까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현재 진행이라고 쓰는 겁니다. 1번이라고 쓰지 않았어?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 아이들? 이게 또 관건이야. 이걸 뭐라고 써야 될까? Is watching. 뭘지? Is watching. 근데 watching은 감각동사. Watch? Look. Look이 감각동사. 그리고 이거는 영화보다니까. 그 다음에 9번 보죠. 9번. 자, 틀린 게 있다네. 3번. 뭐. 틀린 거. 틀린 거. 3번. 4번이요. 다 틀린데? 우리 같은 문제 보고 있는 거 맞아? 1번이네요. 자, 잘 생각해봐, 애들. 해브가, 애들아, 아까 전에 어떤 뜻일 때? 다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진행 불가능한 경우는 소유의 의미일 때인 거지. 가지고 있다일 때. 이거 1번이요. 그녀가 아침으로 시리얼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죠. 뜻이 뭐지? 즐기요. 맛있어요. 이거 뜻이 뭐야? 그치? 이거 먹는 중이다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먹는 중일 때는 진행 가능이야. 진행 시제 돼. 그러니까 가지다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진행 불가하죠? like 좋아하다 감정 4번 맞은데? 감정 동사 진행
불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고쳐 써줘야지 이제 친구한테. She likes. 옳지? Likes. 그 다음에 10번도 해볼까? 10번 더 재밌다. 왜? 완료 시제지. 보자마자 1, 2, 3, 4, 5 선택지를 딱 봤을 때 동사의 형태가 has, pp. 응, 뭔지 모르게 복잡해. 현재 완료야. 그지? 과거 완료는 하나도 없죠. 뭐에다 표시해보면 돼? has, have, have, has, have. 수일치는 다 맞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결치는 이유는 확인한 거야, 지금. 주어랑 짝꿍이 맞는지를 본 거라고요. 쉬니까 단수지. 그러니까 has, 어, 맞네. 데이니까 have, 맞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너희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스위치로는 문제가? 없었어. 오케이. 뭐가 틀렸다는 걸까,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스위치 문제는 아니었어. 스위치 찾기는 아니야. 문제 유형을 너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뭘 하면 돼, 아이들?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만나면 일단 공식 확인해두면 공식은 다 맞았네? have나 또는 has 하고 pp를 하면서요. 공식은 일단 다 충족은 했어. 그치? 시간 단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단서도 표시해놓은 사람 있으면 플러스 1점. 얘들아, 옛.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 빨리. 많이 없어. 플러스 1 해줘. 4번은 어디다 표시하면 돼요, 아이들? 어디 이게? And our.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 1했어요. 그럼 그 애들 몇 번인 것 같아? 1번. 이 아니라 2번. 3번. 3번. 아 아니라 2번. 2번. 이거 아까 푼 문제야. 2번이요. 2번. 2번. 집중해봐. 아까 풀었어, 이 문제. 분명 풀었어. 4번? 그지? 4번에 An hour ago. 뜻이 뭐지? 전을. An hour? 몇 한, 시간 전에. 한, 이게 1이야, 1. 한 시간 전에. 그럼 무슨 시제? 과거. 그렇지. 과거 시제 써야지. 과거 시제 짝꿍이잖아. 그러니까 뿅뿅 지워. 그지? 지운 다음에 뭘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 그럼 과거 시제니까? have. 그건 과거 완료. have. 너 우린 뭐가 필요해? 단순 과거. 단순 과거. were. have. cold. cold. have. have. 자, cold. 응, 편하게. 응. Mr. First got colder. 그녀한테 전화했어. 응, 한 시간 전에. 지금 말씀해주신 과거 완료 못 쓰는 게, 전화해오는 중이었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전화했다. 한 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1, 2, 3, 4, 5 각각 옆에다가, 용법을 쓰세요. 무슨, 각각 무슨 용법인지. 요거는 채점자가 잘해야 그 친구가 점수를 받는 거야. 채점자가 잘하면 그 해당 친구가 1점을 먹을 겁니다. 안 해요. 안 해요. 해줘. 일부러 단서를 내가 표시해놓은 거야. 얘는 단서가 이거고. 아, 뭐뭐 있냐고? 알겠습니다. 종류를 써드리지요. 아이들 종류가 뭐뭐 있었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은 계속, 2번은 경험, 3번은 그치 완료, 4번은 결과 써놨지. 그럼 이제 찍기라도 하면 돼. 그래, 화이팅! 선생님 단서도 표시해서 1번은 자, 빠르게 써요, 빠르게. 1번 계속 맞죠? 아, 안 하고 한다! 아, 완료, 완료, 완료! 자, 후루룩 써봐. 1번. 아, 원래. 채점자를 잘 만난 것도 운명이야, 오늘. 아, 수민이 믿어. 부담감. 단서들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돼요. 헤즈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막 이렇게 표시해줬는데 이렇게 막 표시해줬었잖아. 꼴이 동안이니까 계속이야. 맞죠? 어구가 뭐지? 뭐야?
아, 지금. 짠해, 짠해. 아. 근데 예시 뭐였죠? 여기. 예시 뭐였죠? 아, 예시. 예시가 뭐냐고. 1번. 옛. 아직. 아, 3번. 아직. 그러면은. 각각의 단서를 알려드렸었잖아요. 자, 채점합니다. 지금서부터. 가운은 아이들 결과였잖아. 동사로 판단한다 였잖아. 갚버렸다. 그녀가 파리에 갚버렸다. 어. 이건 낫이니까 부정물일 때 의문물제 해석이 달랐죠. 옛. 그러면 아직. 아직. 그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니까 완료였죠. 그 다음에 3번은요. since 있잖아. 그럼 계속. 그럼 4번에. 이거 쓸데 없지. 왜? 그 단순 과거 시제잖아. 아, 어쩐지. fake. 그 다음에 5번은요. for니까? 옳지. 계속. 좋았어. 오, 플러스 1. 맞았으면 플러스 1 해드려요. 다 됐죠? 다 맞아야지. 와, 소리 잘한다. 아, 그냥 줘. 플러스 1 줘. 그냥 자비를 베풀어요. 자, 이제 11번도 보세요. 이거 틀린 사람 없어야 돼요. 이거 뭐요? 이거 진짜 틀린 사람 없어야 돼. 이 문제 틀렸으면, 진짜 집에 가? 진짜 안 돼. 엑스터시가 언제니까. 그렇지, 어제야. 4번은, 이지랑 해부비는 빼야 되네요. 그렇지. 좋았어. 그 다음에 for once래. 그러면 동안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그래. 어? 3번. 아니야, 4번인데. 4번. 아니 이거 무슨 시제 필요하다고요? 현재? 와요. 무슨 용법? 그럼 이걸로 맞추자. for 무슨 용법? 계속. 그렇지, 계속. 진짜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좋았어, 좋았어. 어, 근데 한이 이거 캐치했다고? 오, 좋았어. 이지. 좋아요. 자, 12번도 해보자.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안 돼. 틀리면 안 돼. 근데 봐봐. 차이점이 있어. 이건 two hours 라고 써있죠. 그럼 이 두 시간, 삐리리. 이 말이 필요하고, 이거는 2012년이란 뜻이야. 2012년. 발음을 잘해야 돼. 자, 2번? 그렇지. 5번. 그렇지. 5번이야. 그러니까 for는 누구랑 쓰고, since는 누구랑 쓴다? for는? 진정해봐. for는? 시간. 기간. 그렇지. 시간. 같은 기간의 개념과 씁니다. since는 누구랑 쓴다? 그치? 연도. 싫어요. 싫어요? 신스는? 이거 뜻이 뭐야? 2012년? 면. 신스 뜻이 뭐야? 2012년부터. 그러니까 시작 시점. 시작 시점이랑 쓰는 거라고. 언제 시작했는지랑 쓴다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서부터 Johnny 캐나다에 쭉 살았어요. 이 말인 거지. 그녀는, 첫 번째는, 그녀는 그녀의 방에 2시간 동안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둘 다 현재 완료에 무슨 용법이에요? 진행 계속. 그치. 현재 완료에 계속. 현재 완료 계속 뜻이 뭐라고? 뭐뭐? 해왔다. 끝에는 2시간 동안이나 방에 쭉 머물러 왔어. 12년도서부터 쭉 살아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3번 해보죠. 어법상 예쁜 걸 골라 라고 돼 있네. 자, 하나씩. 자, 표시, 시간 표시 해놓은 사람들은 이제 플러스 1점 드려요. 나우라고 돼 있지, 아이들. 지금. 뭐가 틀렸지? was. 뭘로? were. is. 그치. 아, 현재로 간다. 나우니까. 나우는 지금. 지금. 그 다음에 every Sunday 라고 써 있네요. every Sunday? 뜻이 뭐더라? 매주 일요일. 그렇지.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이라는 말은 일요일마다라는 뜻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이지, 얘들아. 반복되면 무슨 시제 쓴다고요? 현재. 옳지. 현재. 이건 현재 진행. 우린 현재 써야 되잖아. 진행 시제랑 단순 시제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was. 그렇지.
goes까지 가야지. He니까. 아. goes. He goes. 됐죠? 3번. 드디어 우리 기회가 왔어, 얘들아. 3번. since, since, since. 그치, 뭐뭐부터. 그럼 she was born. 그녀가 태어나다 라는 뜻이죠, 이거. 태어났다. 그럼 태어났었던 것부터, 태어났었던 이후로 라는 뜻인 거지. 네. 그러면 since가 어쨌든 나왔어. 무슨 시제를 써야 되지? 현재, 진행, 계속. 계속이니까 무슨 시제? 현재 진행. 아, 뭐. 현재? 현재 완료. 완료, 완료. 아. 그치, 현재 완료. 에 가로 열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태어나고 있어. 응, 현재 완료 시제가 용법이 4개라고 배웠잖아요.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이렇게 4개. 이 중에서 since니까 계속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yesterday라고 써있지.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지? was 일이 아니고 어 was 자자 자, 일단 그래 무슨 시제 써야 돼 그것만 과거. 단순 과거 그치 과거 단순 과거 단순 과거라는 말이 과거 진행이 아닌 거야 단순 과거 그럼 뭐라고 쓴다 begin의 3단 변화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begin began begun 그러면 began 됐어요. 뭔지 알겠어? 가운데 거, 요게 과거잖아. began. 이렇게. 자, 5번, 마지막 도전. 자, 5번. I have used his car a few days ago. 어디다 표시할 거예요? 요것도 단서를 잡아야 되겠지, 아이들. 어디, 어디? A few days ago. 옳지. A few days ago. 무슨 시제 짝꿍이지? 그치, 정확하게? 단순 과거. 옳지, 단순 과거.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I used. 그치. 그냥 빼버리면 되지. I used. I used. 근데 이게 사실은 have used의 used는 3단 변화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단 변화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용하다 출신이죠. 이거에. 사용하다고. begin은 시작하다였어요. 근데 사용하다의 이 used가요, 얘들아. have used라고 하면 1, 2, 3 중에 어떤 걸 쓴 거지? 그치, 3번 거 쓴 거지. 근데 지금 단순 과거라고 하면 몇 번 거 쓰는 거지? 2번. 2번, 그치. 그러니까 스펠링은 똑같아도 다른 거야. 옳지. 여기가 과거고, 얘는 과거 분사니까. 과분. 과분하고. 어. 이 조용함을, 그래. 넘어가. 못 들었어, 아무것도. 자. 그러지. 그럼 3번인 거지. 누구? 신스, 신스. 예쁜 신스. 예쁘다. 예쁘다. 다음 페이지. 재준이 아니라 임준이네. 자, 볼게요. 이거 더 재밌는 문장. 봐봐. 아이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바꾼대. 봐봐. 두 문장을 뿅 결합해서 하나로 바꿀 거래요. 양쪽에 시제를 캐치하시면 되죠. 로스트, 무슨 시제? 현재야, 과거야? 과거. 그치. 잃어버렸다, 야, 이거. lose, lost, lost. 3단 변화 떠올라야지, 머릿속에. lose, lost, lost. 써드려요? lose, lost, lost. lose, lost, lost.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그럼 여동생이 잃어버렸어요, 우산을. 그죠? She doesn't have it now. doesn't have. 이거 시제가 뭐게요? 현재. 그치, does, does. es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현재인 거지. 이렇게 해서 현재. 그럼 이 두 문장을 잘 보세요. 여동생이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그녀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치?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없어. 그럼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인 거지. 이때부터 잃어버린 거 쭉 잃어버려서 지금도 잃어버렸어. 시제를 뭘 써야 돼? 현재 진행. 아, 과거 진행. 아, 계속. 현재 완료. 계속인 거고 현재 완료. 완료를 쓰면 되는 거지. 쭉 잃어버렸다 이 개념이잖아. 근데 우리 로스트는요. 이 동사를 보고 판단한다 했잖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 그거에 대한 결과. 현재의 결과인 거지. 그치. 결과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현재 완료치를 쓰는데 have, has. has. 옳지. has lost. Yes. 아, 고. 무슨 용법? 여기다가 결과 결과 괜찮죠? 자, 여기 has lost에서 이 lost는 1, 2, 3 중에 몇 번 거예요? 1, 2, 3 중에? 그치, 3번 거를 갖다 쓴 거죠? 옳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15번 Kate went to London. 다음 도죠. 자, went 시작한 거지? 과거 군인 미리랑 헷갈려요. So, 자 봐봐. 케이트가 런던 갔대요. 그래가지고 she is not here 라고 써있지. 그녀가 is not이니까 시제가 뭐지? 현재. 그럼 봐봐. 과거에 갔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here가 여기잖아. 여기 어디? 서울이라는 여기에 없다 라고 써있지. 그러면 케이트가 런던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런던에 가버리고 지금은 서울에 없다 이 얘기였잖아. 느낌 왔어? 무슨 용법인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 결과.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의 사건을 아우르는 거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 자리긴 하지. 근데 그 중에서 그치 결과인 거지. 어떤 결과야? 갔어 갔어. 그래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없다라는 결론이 생긴 거죠. 그럼 뭐라고 쓸까? 현재 완료의 공식이 두 덩어리잖아 얘들아. 뭐도 하기 뭐? Have been. 근데 케이트네? Has. Has. 한단 PP 자리에 뭘 쓰면 될까요? Be, been, went. Be, been. went의 PP는? Go, went, gone. 옳지. Kate has gone. Kate has gone.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써면 가버렸다 이거야. 가버렸다. 가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기 없다. 이 말을 has gone 속에 축약한 거야. 그녀가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 가버렸다. 여기 없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없다. 응. Has gone. 그죠? 응. 자, 1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have you known Alec? Alec이라는 애를 너 알았냐? 이거죠. I have known him for 10 years. 단서가 여기 있다. 아, 일단 have known도 있어, 사실. 양쪽에 have pp로 들어왔죠. 시제가 뭐다? 완료. 그치. 현재 완료. 아래도 have known 이렇게 잡아가지고 현재 완료 for 10 years 이렇게. 얘들아 무슨 용법이야? for 계속. 그치 계속 해가지고 여기다 써줘서 계속 뭐뭐 동안이래 10년 동안이래 그죠? 뭘 물어봤을까? 한국말로 너가 알렉을 삐리리 알아봤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그를 삐리리 내가 그를 10년 동안 알아왔어. 뭘 물어봤을까? 어떻게 알아왔냐? 그랬더니 야 너 알렉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10년 동안 응? 언제 알았냐고. 너 알렉 언제 알았어? 10년 동안. 동안? 아 언제부터 알았어? 그치 언제부터 알았어? 이게 뭐지? 3번 언제? 이건 언제? 언제부터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오래 알았어? 이 얘기지. 얼마나 오랜 기간 알아왔냐? 알던 사이니? 이걸 물어봤겠지. 5번. 그치. 그러니까 5번이 되는 거야. How long? How long? 물론 long은 길이기를 물어볼 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키는 안 된다. 아니, 키는 높이야. 이건 tall이야. How tall? 사람한테 how long? 막 이러면 싸우자는 거야. 너 바닥에 누워. 이런 거지. 누워서 재볼게. 막 이 얘기야. 됐죠? 그래서 how long? 그래서 그 유명한 how long은요, 의문사 자리죠, 지금 여기가. how long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의 단서라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현재 완료 중에서 계속적 용법의 단서인 의문사예요, 의문사. 얼마나 오래? 너 알았냐? 이거죠. 됐죠? 17번은요? 제발 맞췄으면 좋겠어, 17번. 자. 자, 딱 봐도 얘들아, 누군 아니야? 이건 나쁜 질문이죠. 딱 봐도 4번은 아니다. 그치, 4번은 뒤에 누굴 쓴다고요? 그니까, 디드랑, 더즈는 뒤에 누구 쓰는 거라고요, 얘들아? 브이원. 그치, 동사 원형. 얘도 동사 원형 온다고요. 그죠? 해즈면 누가 온다고? 해즈? 짝꿍. 해즈? PP. 그치. 얘는 PP랑 오는 거야. PP. 더즈 아니야, 그거? 그러면 우리의 결정은 1번인지 2번인지만 남았다?
뭘까? 2번. 1번, 1번, 1번이야. 자, 1번이야. 봐봐. 어머나. 진행형이라서 자, A랑 B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아니, it was라고 했는데. 아, 그러네. 같은 시점에 대화를 했겠지. 같은 시점에 대화를 했겠죠.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대화를. 그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없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워즈를 쓰면 시제 이름이 뭐야? 댄. 그 당시에 라는 뜻이잖아. 그 당시에 약속의 동사 이걸 줘. 그러면 was raining이니까 시제 이름이 뭐예요? 과거 진행인 거죠. was ing니까. ing. 외울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비오는 중이었어? 응, 그랬지. 응, 그것이 산사태를 유발했잖아. 이거죠. 랜드 슬라이드. 땅이 미끄럼틀처럼 슬라이드 했대. 산사태. 응. 이거는 유발하다, 초래하다 라는 거예요. 유발했지. 됐죠? 18번 가요. 자, 나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본 적이 없네. 본 적이 없네. 이거 이 한국말을 보고 딱 필 꽂혀야 돼. 본 적이 없다? 무슨 용법? 경험. 어, 그치. 무슨 시제? 시제 이름이 뭐라고? 현재 완료. 옳지. 그럼 일단 여기다 쓰는 거야. 현재 완료의 경험 용법이군. 보자마자. 그러고 나서 눈을 크게 떴더니 여기 네벌가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데리고 써야 되겠지. 자, 현재 완료니까 공식이 뭐다? Have? PP, IG. 뭐라고 써야 돼? I have. Have? C, 그대로 쓰면 안 되지. Have PP니까, 아이들. PP 자리에 뭐라고? C의 3단 변화? C? C, so, seen. Seen. C, so, seen. C, so, seen. 해서 우리는 제일 끝에 자리를 사용하는 거죠? C, so, seen. 해가지고, 끝에 자리. PP인 거야. 여기다 seen. 근데 이렇게 쓰면 오답이죠, 아직. never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본 적이 있다고. 본 적 없어. 하면 never 어디다 쓰지? 사이에. 응, 사이에. 낑기는 거야, 낑기는 거. never. I have never seen. never seen. never seen. 어, happy p 사이에 쓰는 거야, never는. ever, never, 이런 거. 그 다음. 써놔야 될까? 안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얘들아 그때 공항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때 과거. 그치, 과거인 거야. 일단 이렇게 잡아서 이게 과거 단서군 이렇게 파악을 했어.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라고 써있네. 한국말을 하고 있었다는 말은 하는 중이었다라는 소리야. 얘들아 쌍시옷 여기 엄청 많지? 그러면 과거야. 그치? 과거 진행인 거죠. 요걸 보고 파악한 거야. 과거 진행. 과거 진행의 공식이 뭐였죠? 헤드. 과거. 아, 헤드는 완료일 때. 그럼 과거 완료. 진행 시제의 공식이 비동사 더하기 비동사에다가 과거. 진행, 진행. 로마는 중이다. ing. 이게 진행 시제의 공식이지. 얘들아, 현재 진행이면 이 비동사 자리를 누굴 쓰면 돼요? is. am, are, is를 쓰는 거야. 요렇게 요걸 낑겨 넣으면 여기 동사의 ing 그대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현재 진행인 거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뭐 하는 중이다. 지금 현재 뭐뭐 하는 중이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뭐뭐 하는 중이었다. 옛날에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 말 쓰려면 뭐라고 쓴다? was 또는 were에다가 예쁘게 ing 쓰면 되는 거죠. 요건 과거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we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we? 그치. were. 그다음에 요거 prepare 하고 이때고 ing 요 정도는 알죠? preparing to 이렇게. prepare가 준비하다 라는 동사예요. ing 쓸 때는 이 떼고 ing예요. 동사 끝에 이가 있으면 떼고 ing 하면 돼요. 선생님 과제 체크 좀 부탁드려요. 과제 체크.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해보죠.
다 썼죠? 와, 신기해. 응, 알았어. 그 도서관은 맨날 10시에 문 닫아 예쁘게 대여하래요. 근데 있잖아, 우리는 사실 아래 선택지 없어도 판단할 수 있어. 매일 밤 10시에 문을 닫아. 무슨 시제? 그치, 반복이니까 현재. 그걸 원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반복적인 사실은 현재 시제에 쓴다. 였고. 자, 주어를 잘 보세요. 그 도서관은 이라고 써있지. 그 도서관 단수 복수? 단수 몇 인칭? 3인칭. IU가 아니면 3인칭. 그럼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현재 시제래. 그럼 닫는다라는 동사를 쓸 때 뭘 붙인다?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면 동사에? Yes. S나 ES를 붙인다. 이게 그러니까 제시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린 보여야 된다고. S나 ES를 붙여야겠군. 닫다 라는 이 동사에다가 요걸 느껴야 된다는 거지. The library 뭐라고 쓴다? Closes 그 다음에 at 10 p.m. every day 쓰시면 되겠죠. 채점 전부 다 하시고 맨 앞에다가 채점자 땡땡 이름 써줘요. 본인 이름. 빨간 펜 쓰지 마시고. 채점자 이름? 맨 앞에다가 채점하시고. 개수 세세요. 그리고 채점자 땡땡 본인 이름 쓰시고. 자, 요거는 수업 열심히 복습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